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같이 진행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새 도큐멘트를 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컨트롤 R을 누르고 쇼 룰러스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큐멘트의 중앙을 눈금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때 안내선이 보이지 않으면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셔서 안내선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를 하고요.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중앙에 정렬된 상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48에 35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임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여러분 오각형 형태로 변형을 할 겁니다. 자, 점이 필요하겠죠? 고정점을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을 추가하는 도구는 무엇이죠? 펜트를 보시면 Add Anchor Point가 있습니다. 자, 패스 위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때 이제 안내선 때문에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선 가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Y를 눌러서요. 중심의 위쪽. 그죠? 네, 여기다 찍어줍니다. 자, 점이 추가가 되고 나면 Shift를 누르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점을 선택해서 위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안내선으로 인해서 제대로 찍히지 않을 때는 안내선 가리기를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오각형 형태의 집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선택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자, 2mm만큼 이동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게 되면 복제가 되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이동해서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양수값일 땐 밖으로 확장해서 이동하고요. 음수일 땐 안쪽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옵셋 패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는요.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여기에 옵셋 패스 바로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3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면적을 면적 대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이 옵셋 패스는 자주 출제되는 명령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컬러를 설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클릭하셔서 제시된 필 컬러 지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 중간 오브젝트에 적용할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을 땐 브러쉬 추가했을 때 바로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해제한 후에 브러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클릭하시면 하단에 브러쉬 추가할 수 있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컨트롤 패널에도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부분 누르셔서 하단에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브러쉬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를 브러쉬는 Dashed Circles 1.1입니다. 예, 이 브러쉬는 보더스에 있습니다. 보더스에 Dashed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확장을 해봅니다.
자, 출력 형태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찾아주실 텐데요. 자,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시드 서클스 1.1입니다. 네, 이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기존 브러쉬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업되어 있는 곳에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로 불러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중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브러쉬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는 스트로크의 색상을 반영하지 않고 이 모양 그대로 출력이 되는 브러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두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가서 0.5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휠 칼라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자, 안쪽에 오브젝트, 가장 작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 패널은 닫도록 하고요. 자, 적용된 브러쉬,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앵글은 90도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요. 자, 여기에 나오는 컬러값 지정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요. 컬러 스탑 적용했을 때 컬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이 색상 정지점에 색상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C는 80이고요. M은 70을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K100을 설정하십시오. 이때 그레이스케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CMYK 컬러 모드로 변환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저장해가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눈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사람 모양은요. 원이, 크기가 다른 원이 두 개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자, 엘리프트 툴을 선택합니다. 19mm의 정원을 먼저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1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자, 두 개를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선택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겹쳐놓은 상태로 배치하시고요. 자, 이제 눈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자, 서로 색상의 배치를 바꿔서요. 네, 여기 스왑 버튼 누르셔서 검정색 면이 되게 하시고요. 스트로크는요.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습니다. 정원을 그려서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를 같이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펜툴로 코 모양과 모자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클릭할 때는요. 여러분 곡선이든 직선이든 그냥 클릭만 하십시오. 클릭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 상태일 때는 클릭해서 연결했으면 되겠고요. 곡선일 때는 드래그를 해서 이 핸들의 방향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선에서 직선으로 전환이 될 때 보시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 미리 보여지죠? 자, 이 부분을 방금 클릭했던, 드래그했던 부분에 고정점에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패스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완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료된 홀에도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점과
핸들의 방향 위치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모자 형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툴로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곡선일 때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 할 때 이 핸들의 길이 밑이 방향 있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곡선도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만들고 클릭하고요. 자,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자, 이때 비로소 닫힌 패스가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는 그린 후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되니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린 후에 수정하는 방법도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자, 이 다음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위치 맞추셔서 Alt와 Shift를 눌러서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치 맞춰서 그려지기가 가능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이제 목도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립스트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자, 눈사람 위쪽과 아래쪽 원을 합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1과 6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리시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사이에.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요. 왼쪽 대괄호 여러 번 누르면 이게 이제 뒤로 보내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자,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샌드 백워드에서 한 단계씩 만들어진 오브젝트 순서에서 뒤로 한 단계씩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펜툴로 아래쪽 형태를 연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조금 줄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곡선 그릴 때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으로 직선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핸들 한쪽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곡선 상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 했던 점 클릭하시고요. 핸들 한쪽 없앤 후에 나머지 형태 연결해서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그려지는 곡선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곡선에서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경우에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펜툴은요. 네. 자, 그린 다음에 약간 수정을 해줄게요. 네. 비슷한 형태가 되게끔 컨트롤 키 눌러서 수정 작업 가능합니다. 네.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자 이제 면을 여러분 분할할 때는 분할되는 선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썼어요? 디바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디바이드 외에도 면을 분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프입니다. 자 잘라주는 역할 또는 패스 일부를 지우는 역할을 해주는 이레이저, 시저스와 같이 있어요. 네, 나이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프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칼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스치기만 해도 어때요? 칼로 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완전히 통과해서. 그죠? 네. 자, 마우스 포인터 잘 보십시오. 드래그. 됐죠? 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면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간격 조정할게요. 네. 자,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컨트롤 Z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선택된 오브젝트만 이렇게 나이프로 면이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면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나이프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정교한 면 분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면에 선을 통과시켜서 무엇으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자, 디바이드랑 차이점은요. 그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프로 진행하게 되면 그냥 단일 오브젝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룹 설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그림자를 넣어줄 텐데요. 여러분 이제 그림자 효과 넣어줄 때 자, 컨트롤 Y 해서 윤곽선 보기로 할 거고요. 그림자 적용을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Y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할 텐데 그림자는요. 이펙트에 있죠.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보시면요. 패스파인 프로퍼티스 속성 창에 FX라고 있죠. FX. 네. 자, 이펙트입니다. FX 눌러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포토샵 이펙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화 상자가 띄워지고 여기서 수치 조정 가능할 텐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림자가 부분 부분 이렇게 얼룩져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과는 달리 그림자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브젝트를 그룹하지 않으면 얘는 하나하나의 오브젝트마다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무슨 작업을 먼저 해야 되냐면 그룹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G를 누르고요. 그룹이 되어 있으면 그룹 중에 아무 오브젝트나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죠. 선택도 용이하고 편집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펙트 적용할 때 결정적으로 그림자 효과가 일일이 오브젝트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 오브젝트 전체에 그림자가 하나로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47. 네. 요거는 여러분 그 버전에 따라서 소수점 아래가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하나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저장 안 된 데이터가 많이 밀려 있으면 얘가 연산 처리를 잘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펙트 적용하시기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눈 결정체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모양을 그리고요. 면으로 확장해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결정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스트로크 컬러만 none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휠 컬러만 화이트인 상태 흰색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엘립스 툴 선택하시고요.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2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수직선을 그릴 겁니다. 자, 수직선을 그릴 건데 흰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네, 스트로크 두께는 2포인트로 설정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요. 라운드 캡을 적용을 할 겁니다. 네. 자, 수직선 그릴 땐 쉬프트 눌러서 그려야 되는 건 아시죠? 네. 자, 선 길이는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조정이 가능하겠죠? 네.
위치에다 위치를 좀 맞춰주시고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크기 가늠하기 위해서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개는 가로 가운데 정렬 얼라인에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선의 속성으로 네, 여기에도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다른 사선을 이렇게 옆에 그려주도록 할게요. 방향키 이용하시면 정교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두 개의 사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때요? 반사 대칭 해야 되겠죠? 네, 이때 원의 중앙. 예,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버티컬 카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선을 면으로 바꿔 줍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아웃라인 스트로크 지정한 다음에 자, 이제 면으로 확장된 다섯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놓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72도. 이 눈 결정이 다섯 개가 이렇게 세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72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를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쳐주시면 눈 결정체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회전에서 사용하는 방법,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먼저 모형을 만들고 면으로 확장한 후에 적용하는 방법 같이 보셨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왜냐? 두 번째 브러쉬를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브러쉬 패널. 하단 눌러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아티스틱의 잉크에 있는 드라이 잉크 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추가 브러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브러쉬 모양만 보고 여러분이 찾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추가 브러쉬 패널 상단 오른쪽 위 보시면요. 이렇게 옵션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썸네일 뷰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리스트 뷰라고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화, 목록화돼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브러쉬는 드라이 잉크 2라고 하는 브러쉬입니다. 자, 여기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 브러쉬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도 여러분 쉐이프 찾을 때 이렇게 목록을 이름으로 바꿔서 찾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자, 한 다음에 브러쉬가 추가가 됐고요. 이제 브러쉬 양쪽 끝 모양을 여러분 살펴보신 후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브러쉬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페인트 브러쉬입니다. 자, 이 페인트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스트로크 속성의 색상을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굵기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굵기 지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요, 여러분. 자,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건데요. 자, 크기는요, 화면 배율을 좀 줄여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컬을 만들어서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브러쉬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크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린 후에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브러쉬 그리고 그린 것도 여러분 이렇게 앵커 포인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그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문자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문자와 문자 오브젝트는 어떤 차이냐? 문자는 문자 도구 타입 툴을 사용해서 그냥 클릭하고 타이핑해서 속성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문자 오브젝트는 문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변형을 가해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의 2번 문제는 이거를 피해갈 수 없죠. 그죠? 네.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문자 오브젝트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타이틀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먼저 폰트랑 설정을 다 끝낸 후에 클릭해서 작업하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완성형 단어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 A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A 하셔서 여기에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타입 툴에 관련된 캐릭터, 패러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폰트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영문 폰트는 에리얼 또는 타임즈 뉴 로만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리얼 블랙 지정할 겁니다. AR이라고 입력했더니 자, AR로 시작되는 폰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리얼 블랙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네, 크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문자 오브젝트는 어떤 폰트를 활용해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지 크기를 설정하는 그 명령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면서 크기는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요. 스노우맨을 입력하겠습니다. 대문자 고정이니까 캡슬락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스노우맨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글자의 전체 색상을 지정을 해주셔야죠. 네. CY, 20, 10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글자입니다. 글자.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더블 클릭 또는 클릭해서 설정을 바꿔주거나 오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디자인 가능한 문자로 문자 오브젝트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반드시 선택 쪽으로 문자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블럭이 잡힌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Outlines가 나오죠. Shift, Control, 알파벳 O입니다. 자, 이것은 타입 메뉴에 있습니다. Create Outlines. 이거는 글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글자의 외곽선을 윤곽으로 따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죠? 그럼 더 이상 이 글자에 대한 오타 수정이라든가 폰트 크기 뭐 조정이라든가 뭐 다른 폰트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명령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반 오브젝트랑 같이 속성이 바뀐 겁니다. 글자 모양을 하고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윤곽선이 일일이 보여져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합니다.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S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50%로 확대해 주겠습니다. 자, M도 마찬가지로 150으로 확대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맞춰 줍니다. 네. 확대되면서 위치도 여러분 약간 흔들렸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오브젝트 글씨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상태는 이 셀렉션 툴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때요? 글자의 점, 윤곽선을 선택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변형이 가능합니다. S의 점을 선택해서 변형하시고요. 끝에 N도 마찬가지로요. 자, 위쪽 모서리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일부를 변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문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는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될 때 같이 그룹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 문자를 선택하시고요. M을 살짝 내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이동하면서 확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에 2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2mm만큼 이동하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색상을 바꿔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글자가 입력된 순서대로 이렇게 이 층을 인식을 하고 있죠.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쳐주겠습니다. 합쳐주고 났더니 글자가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뭐를 써요? 다시 어레인지에 send to back을 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네, 자, 확장된 오브젝트, 자, 합쳐주기를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라운드 코너를 적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둥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코너는 어디 있냐면 FX 이펙트에 있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보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네. 물론 버전업 되면서 오브젝트 안쪽 모서리에 동그란 점을 드래그해서 우리가 코너 값을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자, 우리가 라운드 코너스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 부분이 둥그렇게 됐고요. 이 둥그렇게 됐다고 해서 윤곽선도 둥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자, 모서리의 둥글기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윤곽선으로 속성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시죠? 네. 윤곽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점들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안쪽에 스노우맨 더블 클릭해서 자, 이 글자를 모두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hift 누르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Same에 Fill Color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Illustrator 이펙트에 Stylize에 Drop Shadow 적용하시면 됩니다. 메뉴에서 가셔도 되고 Properties에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Preview 체크되어 있을 때 자, X 옵셋, Y 옵셋, 여기도 옵셋이 나오죠? 이동 거리입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리죠. 그죠? 블러는 번지는 정도, 부드럽게 퍼지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두 다 1, 1, 1을 설정을 하고 나머지 설정은 그림자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이 됐고요. 이제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바깥쪽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셔서 밖으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때요? 글자의 배치 맞추셔서 네.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가이드 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가린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선택 도구로 문자가 선택되어야 되고, 이때 Create Outlines를 적용해서 문자 도구를, 문자를 문자 오브젝트, 일반 오브젝트로 전환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